여러분은 지금 마이크 드랍 뮤비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주위에서 더 난리 쳤는데요. 뭐.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오자 영어로 작사를 해가지고 사실 저희도 약간 처음 하는 도전이라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영어 좋아해서 너무 재밌어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젊은 씨! 지지를 보르는 이 진드기 같은 신이가 계속 뛰어다니면 진드기 아 괜찮아요. 유머가 뭔가 있죠. 빵점인 친구들 와요 싫어. 난 재밌는 것만 한다고. 야 태영아 내가 계속 뛰어다니면 뭔 줄 아냐? 진드기란다 제이홉이. 진짜 하나도 안 웃기잖아. 평소에 것도 돼요? 아니야 내 거 훨씬 재밌지. 각각 멤버가 가진 랩이나 보컬 파트의 세트를 중심으로 되게 많이 멋있게 컷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 드랍으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와 세트와의 조화에 가장 최정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한 뮤비고. 네, 저희가 이제 아미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이제 와 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의 퍼포먼스를 마음껏 봐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라보를 하는데 디자이너랑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그분의 노래를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어서 이제 영광이고 또 좋은 인연인 것 같아서. 친구야 친구. 역시 열심히 사는 방탄. 아 멋있습니다. 가볼게요. 아 오늘 이제 마이크 드랍 첫날 촬영 끝났는데요.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아무튼 내일도 남아있으니까 멋진 뮤비를 위해서 자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 드랍 두 번째 촬영 날입니다. 아, 또 진드기 나왔다, 진드기. 지금 이거는 이제 윤기 형이랑 교차되면서 이제 편집이 되는 부분인데. 완벽했어요. 다음 촬영장 가는데, 다음 촬영장까지 거리가 한 버스 타고 약 한 2시간 정도. 아, 진짜? 당진을요. 오늘 여기가 당진이고요. 당진잼, 당진잼, 당진잼. 도로 위에서 춤을 추는 씬을 찍을 것 같습니다. 당진 한번 문 확 열고 나와봐봐. 하나, 셋. 저 포커스가 엄청 커요. 몇 번 기회가 많이 없대요. 춤추면서 놀라지 말래요. 근데 내가 볼 때 형 100% 놀래요. 됐어, 내 춤 삐! 빵! 이렇게 터지거든요. 제이홉 사람 다 긴장시켜놓고. 조심하면 놀랐습니다. 조심하면 하면은. 와, 이거 제대로 터졌다, 이거. 그렇지. 되게 멋있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그 버섯 구름 그 나오더라고요. 잘 나올 거라는 확신이 아직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멋있거든요. 가장 순단이 짱이야. 마이크 드랍은 이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작년 국정기조연설에서 마지막에
마이크를 떨어뜨리면서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대통령님의 퍼포먼스 영상을 받아서 만들게 됐고, 제일 인상 깊었던 씬은 지민이 형이랑 저랑 와이어 타고 날아가는 거. 완전 장난 아니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줘! 이 시간에 좀 대장장이었죠?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이크 줘! 감사합니다!